부산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한 고객이 차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값을 입금한 계좌가 알고 보니 압류 계좌였다는 건데요. 이 남성,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새 차를 계약한 30대 남성. 차값 8,9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했지만 차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로 마련한 5천만 원을 송금한 계좌가 알고 보니 압류 상태였던 겁니다. 경영 악화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회사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이 계좌 번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개인 거래도 아니고 전시장에서 제가 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너무 좀 많이 억울합니다. 이 업체는 직원들 월급까지 밀린 상태로 회사 대표 등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압류된 돈은 현재로선 다시 출금을 할 방법이 없어 대출금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됐습니다. 당신의 대표님 차 앞에 전화번호 전혀 없는 거야. 거래연동청에서도 전화 오고, 국세청에서도 전화 오고, 은행에서도.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도 못 받고 5천만 원 빚만 떠안게 된 남성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